네, 동료들과 헤어지고 오늘 내일 2박 머무를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한 뒤에 충전하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인터뷰 영상 정리해서 올리고 지금 저녁 8시 17분 한 700m 숙소에서 떨어진 곳에 닝샤 야시장이라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야시장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야시장을 가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가서 저녁을 먹어볼까 하는데요. 리뷰들을 봤을 때는 식당이 한 20개? 이렇게 뭐큰 시장은 아닌데 거기 이렇게 굴전 만드는 되게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고 또 다른, 네. 식당들이나 뭐 파는 것도 좀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 풍경이 나오는군요. 핀볼 같은 거 하냐? 일본 축제 같은 데서 하는 붕어 잡기 뭐 이런 거. 여기 뭐 이렇게 게임들을 많이 해? 게임하고 점수 나오면 선물 받는 그런 거 하나 봅니다. 식당 20개 뭐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 그 꼬릿꼬릿한 냄새 있거든요. 그거가 추두부의 냄새인가? 그 리뷰들 보면 다그 냄새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막 그렇진 않은데 좀뭐 이렇게 살짝 역겨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과일 주스도 팔고. 해산물 같은 거 하고 스테이크다 100원 한 마리 4,000원 100원, 200원, 300원 하네요. 뭐 치킨 같은 거 빼고 타코야끼 꼬치 과일 팔고 있고 400원인데? 어묵 같은 건가? 어우,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제법 많네요. 저기 줄쓴건 뭐냐? 설마 그 굴전집인가? 꽃이다. 50원, 5,40, 2,000원짜리. 아니, 많은데? 가격 20개 있다더니. 아이, 저 양쪽에 있는, 요 노상 말고 양쪽에 있는 그게 20개인가 봐요, 식당이. 노상 가게들은 훨씬 많은데? 저기 줄선 사람들 뭐지? 해물들도 팔고. 이건 무슨 줄이야? 무슨 줄인데 저렇게 줄서 있는 거야? 이 줄인가 보네. 뭔데 이렇게 있지?
이줄이야, 이줄. 이유 생긴 거야. 뭘까? 이게 뭐지? 생긴 건 도넛이 같이 생겼는데. 줄이 저기까지 있어요. 맛집인가 봐. 이거는 치킨인 것 같은데? 하나에 80원, 8432, 3,000원이구나. 아니, 오징어 튀김. 아, 우리 첫째 날 단수에 가가지고 오징어 튀김에 뒤어가지고, 응? 한번 쫙 스캔을 한 다음에, 지파이도 먹어야 되는데, 지파이 좋아하는데. 3개에 45, 4,46, 2,000원이 안 되거든요. 버섯을 통구에 해주네. 많은데? 여기도 줄 섰다. 오징어구이. 지파인가 보다. 줄이 없어. 줄이 있어야 먹는 보람이 있지. 요새시 꽃이, 많은데? 야시장 올걸. 어제 올까 말까 하다가 동생들이 피곤해서 안 오고 그냥 그 쇼핑몰에서 먹었는데, 저는 분명히 더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동생들이 워낙 저보다 피로를 많이 느껴가지고 더 못 움직이더라고요. 역시 저 혼자 다니면서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여행은 제 개인적인 체질인 것 같아요. 아, 줄 서는 집들이 있어. 보면 딱 줄 많은 서는 집들이 있어. 많은데, 아, 여기 와서 먹었어야 됐어. 만두도 있고, 80원, 8,430원, 3,000원. 만두도 하나 먹어야겠다. 뭐 먹지? 와, 이거 뭐 시장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요거 저기 와플, 에그 와플. 에그 와플은 뭐 홍콩에서도 먹었고, 여기는 감자, 감자 튀김, 알감자 튀김. 여기는 과일 팔고 있고, 한 봉지에 70원, 74, 28, 3,000원이 안 되네. 밀렸어. 이런저런 게 많이 있는데, 일단 끝까지 간 다음에 줄전을 먼저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유명하다는 집부터. 아니,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스림야 시장은 얼마나 복잡한 거야. 아, 여기도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가 그나마 스림야 시장에 비하면 낫다고 했었거든요. 아까 게스트하우스에서 알려주는 친구가 한 말이, 스림야 시장은 외국인들 위주고, 여기 로컬 사람들, 현지인들은 안 간대요. 그러면서 거의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스테이크 한다. 아, 스테이크도 먹고 싶은데. 이거 뭐 꽃건들. 또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사실 이런 대만 야시장 같은 거 힘들죠.
힘들어. 냄새 좀 이렇게 비위상한 냄새도 있고 좀 뭔가 복잡하고 하니까 핫도그다. 와,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번 끝났어요. 노점상들은 아 완전 복잡해. 여기까지 해서 한번 끝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정식 가게들 일반 가게들까지 아 이렇게 일단 굴전집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긴가? 검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닝샤 시장의 굴전으로 유명하다는 집을 블로그 포스팅 검색해서 왔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보이는데요, 굴전들이. 근데 여기가 가장 줄 많이 서는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일단 줄을 서보려고 합니다. 혼자 여행의 묘미는 이런 거 고생을 해도 혼자 하니까 욕을 안 먹는다는 거. 같이 다니면서 일행들한테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사실은 되게 욕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생들하고는 헤어졌기 때문에 일단 편하게 이제 줄 서서 기다렸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을 해도 혼자 하는 게 마음은 편하다. 이거 생각보다 금방 줄이 줄어드네. 굴전 만들고 계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굴전을 붙여서 하나씩 한 접시씩 꺼냅니다. 요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굴전만 먹기로 했어요. 네, 들어와서 혼자 착석을 했고요. 굴전은 70. 70원, 74, 28. 3,000원이 안 됩니다. 2,000원이 37,000원 되고. 전 일단 메뉴가 많은 곳 중에서 하나만 시켰는데, 굴전만. 왜냐면 다른 것도 먹어야 되니까, 딴 데 가서. 근데 저는 혼자 굴전 하나 시켰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은 4명이서 와서 굴전 하나 나눠 먹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시킨 게 아닌 걸로. 보면은 굴전이 70원이고, 나머지 보면 뭐 30원, 40원, 60원. 근데 비싸지 않아요, 메뉴들은? 아, 저거, 굴 60인가? 저것만 좀 비싸요. 140원. 일단 굴전이 나오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굴전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한 뼘? 한 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먹어본 사람들의 말에 하면 약간 녹말스러운 그런 감촉이라고 하던데 독립하던 느낌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뿌려줘라. 중간중간 배추 같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살짝 떡진 감촉이긴 한데 괜찮은데? 두부 스테이크를 하나 먹을까 싶은데 맛있는 게 모르겠어요.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오케이. 원 모어 타임. 땡큐. 와짜짜. 뒤로 빠져서 먹어야겠다. 굴전에 큐브 스테이크 먹고 그러면 닭고기, 제거한 닭고기 그릴에 구워서 파는 거 줄 서고 있습니다. 혼자 했을 때 줄 서는 음식이에요. 닭고기가 장사하는 느낌이에요. 바깥분께서 재료 손질하시고 아내분께서 구워서 포장해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뭐야? 소스? What? Pepper, spicy. Pepper? Pepper? 아, pepper. Lemon juice. Okay.
Pickle. Oh, no, no. 谢谢。 Thank you. 椒盐。 예, 뜨겁습니다. 아, 자리가 또 뒤로 가서 먹어야겠네. 뒤로 가서 먹겠습니다.